이번 시간에는 숫자 이미지를 분류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 이미지는 이미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직접 쓴 글씨도 제대로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고요.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해 주세요. 이거는요,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 그럼 케라스 그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텐데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옛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그대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mlist 로드 데이터 하시면요. 숫자 데이터가 자동으로 6대 1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6대 1로 나누는 거 귀찮으신 분은요? 6대 1로 나누게 되겠죠. 6만 개, 만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28 by 28로 그림이 그 숫자들이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numpy concatenate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요거하고 요거를 다시 합쳐 주시고 엑시스 0으로 해서 합쳐 주시고 라벨도 다시 합쳐 주세요. 그 원래대로 다 합쳐집니다. numpy 칼럼 스택이랑 비슷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 이렇게 쌓는다면요 얘는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다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눠주는 게 됩니다. 테스트 사이즈가 0.2니까 8대 2로 나눴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찝찝하시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시 갖고 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랑 좀 비율이 달라졌죠? 그래서 데이터 하나 볼게요. 0, 1, 2, 3, 4, 5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0번 하면은 뭐 랜덤으로 데이터를 다 고생해서 7만 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3 보면은 8이죠. 8을 한번 보면 배경색이 다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0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겁니다. 데이터셋을. 그래서 우리 리쉐이프에서 28 by 28인데 그거를 이제 쫙 펴줘야 되잖아요. 플랫해야 되니까 28 by 28을 리쉐이프에서 한 줄로 펴주게 됩니다. 그럼 한 줄로 이렇게 펴주게 됩니다. 이건 개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딥러닝 모델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층 쌓고 드랍아웃 하고 주의하실 점, 소프트 맥스 함수를 하셔야 됩니다.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총 10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소프트 맥스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로스 펑션은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배치 사이즈도 미니 배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 돌리게 되면요. 정확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테스트 비교해 보면은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과적합 걸렸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굉장히 학습이 잘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쓴 글자랑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쓴 글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라는 숫자를 썼고요. 이 상태에서 CV2 그 다음에 컬러 스케일로 불러 아 컬러 스케일이 아니죠. 흑백 이미지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경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거 주의하실 점, 이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흰색에다가 검정펜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흑백 반전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이 이게 다 흰색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나오지만 실제는 흰색입니다. 이게 파이썬이 이게 보여줄 때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55에서 빼서 배경을 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가 됩니다. 이 상태라면 데이터 엉망으로 나옵니다. 아마 막 이게 이런 숫자 뭐한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흑백 반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흑백 반전이 된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리사이즈 28 by 28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데이터 수가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그걸 다시 그림을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라는 건 대충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대충 찍고 막 사이즈 맞추고 이런 건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손실을 갖고 오게 되고 위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찍을 때요. 트레인 데이터는 테스트에는 그럼 맞춰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미지 데이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하시든 하드웨어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찍을 때잘 찍으셔야 되고, 찍을 때 크기 맞춰서, 각도 맞춰서 잘 찍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굉장히 구차한 겁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셨을 때 거꾸로 이거 사진 데이터셋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이런 걸 요청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쉐입을 보면 28x28 바꿨고, 마찬가지로 평평화, 플래트닝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이미지 요거를 프레딕트 넣게 되면 됩니다. 이거 주의하실 점은 대괄호가 이렇게 두 개. 저도 이거 맨날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확률을 뵙겠죠? 그걸 볼수 있는 방법은 numpy, 이거 argmax, argmax, 뭐 argument max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그맥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의 인덱스, 즉그 숫자 라벨을 붙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2이라고 정확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여기서 mnist라는 거에서 각종 사진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거 지금 7만 개잖아요. 7만 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숫자 데이터를 그냥 갖다 쓰세요. 워낙 다양한 종류, 다양한 그 시체를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요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만의 비율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쓸수 있게 플래트닝, 평평화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딥러닝 모델에 넣어주시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이 출력층 개수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주셔야 됩니다. 로스 펑션으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데이터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시쓴 거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는데 흑백 반전. 왜냐? 우리는 흰색 방향에 쓰기 때문에 보통 이게 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반전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28x28을 맞춰주고 마찬가지로 플래트닝 똑같이 해주고 프레딕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숫자가 될 확률을 뱉어주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가장 크면은 요거 돌리면은 0이라고 뜰 거고요. 요거면은 1. 요게 제일 크니까 2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60%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그림 이미지 처리하는 거랑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